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 라이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 라이노. 짠짠짠 라이노. 라이노는 무슨 모델링이다? 럽스 모델링이다. 라이노는 럽스 모델링이다. 라이노 뜻이 뭐였어요? 코프스라 했죠? 그래서 얘는 모델링밖에 없어요. 물론 매핑이나 라이팅이 있긴 하지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매핑을 좀 하고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뭐였냐면 플라밍고라는 게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봉고라는 게 있었어요. 왜 플라밍고는 뭐예요? 홍학이죠? 이렇게 새, 그렇죠? 봉고는 상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옛날에 라이노 그러면은 그걸 플라밍고랑 봉고를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주로 팔았어요. 주. 동물원으로 팔았어요. 패키지를. 그래, 라이노는 뭐가 좋으냐? 정밀한 치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캐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밀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학생들은 필수고, 주얼리 이런 쪽 학생들도 필수예요. 요새 최근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글래스워퍼랑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패턴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애들도 이제 필수고요. 그 다음에 DDP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하드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되게 유기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건축물들도 라이노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넙스라는 게 되게 유기적인 형태의 선과 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넙스 모델링을 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은 제일 작은 걸 갖다 뭐라 한다? 포인트라고 한다. 포인트. 자, 점들이 보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라인이 되는 거죠. 라인. 자, 혹은 얘를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커브. 자, 얘가 보이면 뭐가 돼요? 폴리라인. 그 다음에 얘가 보이면 서페이스. 그 다음에 얘가 보이면 폴리 그 다음에 이제 보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솔리드가 돼요. 솔리드.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이 서페이스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 앞에는 뭘로 공부하면 되세요? 오토캐드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 오토캐드에서 드로우하고 모디파이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 면을 만드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솔리드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라이노 1.0 때부터 지금까지 썼어요. 대학 다닐 때 제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깔리는 프로그램이 라이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노를 지금 근 20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노를 좀 할 줄 안다 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노는 프로그램도 되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다운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제품 디자이너나 뭐 주얼리 건축 등등등등등 많이 쓰이니까 꼭 라이노 프로인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건데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얘를 지그시 누르면 이 서페이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서페이스 요걸 할 거예요, 요거. 자, 근데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혹은 열 개 정도의 모델링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페이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캐드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건 서페이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본 건 뭐냐면, 서페이스 프롬 3, 5와 4 코너 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면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삼각형이죠? 세 점을 찍을 거나 혹은 네 점을 찍을 거다. 자, 첫 번째 배울 거 뭐냐면 3, 5와 4 포인트. 그러니까 세 점 혹은 네 점만 찍으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엔터 치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서페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혹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초죠. 많이 쓰일까요? 잘 안 써요. 근데 아주 기초니까 일단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얘는 뭐냐면 플라나 커브, 플라나 커브를 이용해서 하겠다. 자, 두 번째 플라나 커브. 플라나라는 건 플레인, 그러니까 평면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자, 만약에 렉탱글 그렸다, 렉탱글 이렇게 렉탱글 그렸어요, 렉탱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딱 잡아서 얘를 주고 엔터 치면 바로 어떻게 해?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뭐 서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렉탱글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서클이다, 그러면 서클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잡아서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면이. 가장 편하죠. 그래서 3와 4 포인트는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서클이 있고 또 안에 서클이 있고 또 안에 서클이 있고 또 안에 서클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싹 다 잡았어요. 그걸 이렇게 주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 이렇게 섬 띄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서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제가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포인트를 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미세하게 얘를 살짝 올렸어요. 평평하지 않죠? 살짝 올라왔죠? 자,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오케이. 자,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봤을 때 얘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딱 눌러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애들이 화를 내요. 자기가 모델링 잘못해놓고 화를 내. 왜? 얘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평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나 커브를 했을 때 면이 안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평평해야지만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플라나 커브라는 게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네트워크 커브인데, 네트워크 커브는 마지막에 할게요. 이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프트는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프트. 얘는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단면과 단면. 자, 예제를 보면은 제가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라이노 4.0에 있던 튜토리얼 예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5.0에서 안 나오지만 저는 수업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프트 여기 있네요. 로프트를 열어볼게요. 자, 로프트를 열어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게 선들 있죠? 그래서 로프트 눌러서 얘와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엔터 하고 딱 보면은 이거 뭐 같아요? 꼬여있네, 그쵸? 자, 로프트 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잘 가야 돼요. 내가 왜 그러냐면 아래 찍고 위에 찍고 그러면은 얘가 꼬여요. 그래서 다시 로프트 할게요. 자, 아래면은 아래면만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자, 이건 뭐 같아요? 뭐 배 같죠, 그쵸? 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배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미러 이용해서, 자, 뭐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 같은 거 만드시죠? 그래서 로프트는 단면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프트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안에 보면 또 로프트가 있어요. 로프트 여기 있다. 로프트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보시면은 얘도 어떻게 있어요? 단면 있죠? 그래서 로프트 이용해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왼쪽을 찍었으면 왼쪽 오른쪽 찍으면 얘 꼬이어요. 로프트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로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잘 써야지만 이 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프트라는 개념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 3, 5와 4 엣지 커브예요. 자,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네. 2, 3, 5와 4 엣지. 엣지라는 건 끝 모서리를 말합니다. 엣지 커브. 그러니까 선이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이런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엣지 커브 어디냐? 여기 있다. 엣지 커브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엣지 커브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페이스가 만들어지죠? 자, 서페이스가 잘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는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골드 좋아요. 골드. 얘가 잘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지는 뭘 하느냐? 주로 이렇게 지브라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지브라가 뭐예요? 얼룩말이죠? 그래서 얼룩말 테스트할 때 얘가 부드럽게 되고 있는지 얘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부드럽지 않으면 어떻게 얘가 딱 끊기고 다음에 선에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브라 테스트를 해서 면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엣지 커브는 몇 개까지 가능해야 됐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얘는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조인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합쳐서 조인 그러면 몇 개 돼요? 선이 두 개 얘는 하나를 또 조인할게요. 그럼 얘는 선이 몇 개예요? 세 개. 얘는 네 개. 이렇게 돼 있죠? 즉, 보시면 두 개 혹은 세 개 혹은 네 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해달라.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부드럽게 나왔죠? 다시 얘는 하나, 둘, 셋. 다시 얘는 하나, 둘.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자, 지브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브라 테스트를. 자, 해서 지브라 테스트에서 얘와 얘와 얘 잡고 엔터 쳤어요. 보시면 어때요? 얘는 되게 부드럽죠?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게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좀 씬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얘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가죠? 근데 얘 어때요? 얘가 하다가 꺾이죠? 얘는 난리 났죠?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두 개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데 공률이 이렇게 너무 심한 것도 두 개 잡으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노는 공부할 때 이 서페이스를 아주 되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연습과 실습하시고 삽질과 실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대충 많이 하다 보면 아, 요 정도 되면 서페이스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걸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패치인데 패치는 저는 잘 안 써요. 패치가 뭐냐면 여러분 상처 나면 뭐 붙여요? 밴드 붙이죠? 밴드 붙이면 어떻게 해요? 살짝 두툼하죠? 그게 패치예요. 그래서 패치는 정확한 치수 개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 패치는 안 써요. 왜냐면 선 위주로 서페이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자 익스트루드는 자 제가 여기다가 삼각형을 만들게요. 사각형 자, 사각형 만들어서 얘를 익스트루드라는데 얘를 익스트루드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뻥 뚫리죠? 그래서 저는 익스트루드는 뭘로 하냐면 여기 솔리드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써요. 솔리드에 있는 익스트루드. 솔리드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쓰게 되면은 얘는 바로 솔리드가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라는 건 쭉 뽑아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근데 얘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저는 솔리드에 있는 명령에서 씁니다. 솔리드 익스트루드를 써요. 서페이스 익스트루드 되면 또 위에 막아야 되고 또 아래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솔리드 익스트루드를 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스윕. 이렇게 스윕, 스윕. 스윕.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뭔가 쓰는 거예요. 스윕, 원레일과 투레일이 있는데. 자, 여기서 스윕. 있는데 얘는 원네일 그 다음에 투레일 스윕은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쫓아가는데 선 하나 쫓아갈 거냐 선 두 개로 쫓아갈 거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스윕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스윕 짠짠짠짠 자 스윕 스윕 오케이 있다 스윕 원네일 여기를 봅시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있고 여기 선이 있죠. 이거는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란 뭐냐면 단면. 프로필 혹은 프로파일 단면. 얘는 쫓아갈 패스. 스윕 온네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뭐예요.
자, 레일을 선택해달래요. 레일은 요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쫓아갈 단면은 뭐냐, 얘다. 엔터,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폴리서페이스 만들어진 구멍을 닫겠다. 3D에서 구멍 닫겠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뭐 물론 이걸로 돼요. 플라나 커브 이용해서 얘를 잡아서, 얘는 평면이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인 하면 어떻게 돼요? 조인 하면 얘와 얘가 닫혀지겠죠. 근데 밑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평할 때는 저는 주로 플라나 커브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여기 보시면 캡이라는 게 있어요. 캡. 캡 플라나 홀스에서 구멍 난 것들은, 평평한 구멍 난 거는 얘를 누르면 얘가 닫혀요. 그러면서 얘가 닫는 건 어떻게 되냐?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윕 원네일은 뭐다? 선을 하나 쫓아가는 거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스윕 원네일. 자, 스윕 어딨냐? 스윕. 여기 있다. 원네일. 스윕.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스윕 원네일인데, 레일이 뭐냐? 얘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뭐냐? 하나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각형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원으로 가죠? 다시 스윕 원네일. 레일 커브 잡고, 얘 잡고, 엔터, 엔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가 있을 때는 스윕 원네일. 자, 그러면 스윕 투레일을 봐야겠죠? 스윕 투레일. 여기 가서 스윕 투레일. 자, 이거는 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스윕 트레일을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레일, 예. 두 번째 레일, 예.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건 뭐야? 얘와 얘.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두 개를 쫓아가는 걸 스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스윕. 스윕 트레일.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선이 있고 두 개의 레일이 있죠. 그래서 이때 자 퍼스트 레일, 세컨드 레일, 그다음에 크로스 단면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어떤 뭐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는 되게 유기적인 형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을 잘 써야 돼요. 선을 정확하게 그래야지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웨이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리볼브가 있어요. 리볼브. 자 여기다 쓸게요. 이제 리볼브. 근데 얘는 또 무슨 리볼브가 있냐면 레일 리볼브라는 게 있어요. 레일 리볼브. 자, 리볼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리볼브라는 것은 회전하다예요. 회전. 회전에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회전에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 자, 그래서 리볼브로 하겠다. 그럼 리볼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볼브. 자, 여기서 리볼브 어디니? 리볼브. 여기 있다. 리볼브. 자, 그래서 어떻게 리볼브 하는데, 자, 리볼브인데, 보시면은, 왼쪽 클릭은 리볼브, 오른쪽 클릭은 레일 리볼브예요. 그래서 왼쪽 클릭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회전할 커브는 뭐냐, 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축을 말해줘라. 여기 엔드에서 여기 엔드로 가라. 0도에서 360도 돌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 리볼브입니다. 이해되시죠? 회전하다가 리볼브니까 회전해서 입체를 만든 건 리볼브. 자, 여기도 리볼브가 어딨냐? 리볼브. 있다. 리볼브. 자, 얘도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은 리볼브 하겠다. 그래서 얘 단면 잡고 엔터. 엔드에서 엔드로. 0에서 360도. 이렇게 해서 이런 항아리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회전해서. 근데 이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레일 리볼브예요. 레일은 뭐예요? 레일은 뭐 쫓아가는 거죠. 근데 리볼브는 회전하는 거예요. 자, 레일 리볼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레일 리볼브 어딨냐? 여기 있다. 레일 리볼브. 자, 그냥 리볼브를 하게 되면은 얘 잡고 엔터, 엔드에서 엔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레일 리볼브를 오른쪽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로파일 커브. 프로파일이란 건 단면. 단면 요거고요. 그 다음 뭐야? 레일을 잡아달래. 그 다음에 축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얘가 회전을 하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회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레일 리볼브. 자, 레일 리볼브. 레일 리볼브. 자, 아, 이건 뭐 같아요?
하트죠? 하트. 그렇죠? 자, 레일 리볼브 하겠다. 그럼 프로파일은 뭐냐? 얘고, 레일은 요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리아스에 없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라이노에 있는 기능이어서 아주 좋은 기능 중 레일 리볼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라이노 1.0, 2.0 때는 없었고 3.0 때 있었나 모르겠어요. 없었어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라이노 공부할 때는 책이 없어서 이런 튜토리얼 가지고 다 공부를 했었는데 막 하다 보면은 이제 2레일, 1레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한된 게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딱 네트워크로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이틀 동안 울었어요. 못하던 걸 할 수 있어서. 근데 네트워크는 좀 어려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커브가 있어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 뭐가 있냐? 네트워크를 봅시다. 네트워크가 여기 있나?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페이스. 자. 짠, 보시면. 자, 이거 뭐 같아요? 자동차 바퀴 위에는 휜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보시면 여기도 따라가야 되고, 여기도 따라가야 되고, 여기도 따라가야 되고, 얘와 얘와 얘도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럼 선이 몇 개 필요해요? 여섯 개 들어가죠? 근데 이때까지는 네 개까지는 있었고 얘도 두 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 네트워크 안 될 때는 이걸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면은 요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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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아, 다시. 다시.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에 얘와 얘와 얘가 따라가라. 엔터, 엔터. 그럼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시나 여기 살짝 틀린 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합시다. 자, 했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이 원을 이 선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 못 따라갔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네트워크 모를 때는 투레일로 어떻게든 했었어요. 근데 디자이너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딱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유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트워크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쫓아가고 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쫓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 여섯 개의 선이 있죠? 유기적으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조인을 해 볼게요. 조인. 조인 하고 난 다음에 보이면 짠짠짠 색깔을 좀 바꿀까요? 색깔이 잘 보이게끔 얘를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테스트 해야 돼요? 예, 아까 지브라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지브라 테스트. 그렇죠? 지브라 테스트. 그래서 딱 들어버려요. 어때요? 되게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죠? 그래서 네트워크 커브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였어요. 3 or 4 포인트, 그러니까 3점 혹은 4점으로 만들 수 있다. 플라나 커브, 얘는 평평한 거죠. 근데 플라나 커브 말고도 뭐 있다? 솔리드에 캡이라는 게 있어요. 캡. 뚜껑 닫다. 이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캡. 저는 주로 캡으로 많이 쓰고요. 로프트는 뭐예요? 단면과 단면과 단면, 단면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2, 3 or 4 엣지 커브, 얘는 엣지선이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있다. 익스트루드 쭉 뽑아서 입체를 만드는 건데 저는 주로 솔리드에서 익스트루드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 스윕 뭔가를 쫓아가는 건데 뭐가 있어요? 원레일과 투레일. 그 다음에 리벌브 회전하는 건데 무슨 리벌브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면 레일 리벌브가 있다. 그래 네트워크 이걸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허브를 쓰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잘 만들어졌죠. 근데 선을 이 선을 혹은 폴리선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나중에 솔리드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노 공부하실 때는 일단 선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요. 아 선생님 보니까 이거 마음먼지 다 있는데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0개의 서페이스만 만들 줄 아시면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선 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솔리드 가는 연습, 이게 잘 되면은 제품 디자인하는 학생들, 주얼리 디자인하는 학생들, 건축하는 학생들, 라이노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느껴질 겁니다. 정말 쉬운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D 프린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아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나 막 이러는데, 제가 작년에 대학교에서 3D 프린트 응용이라는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도 이제 3D 프린팅에 관련돼서 수업을 해요. 3D 프린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프린팅.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RP라고 했어요, RP.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쾌속 조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90년대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3D 프린팅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오바마 정부 때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3D 프린트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기계 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D 프린트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얘를 얼마나 레졸루션을 잘 줘서 해상도를 만드냐지만, 그래픽 쪽에서는 3D 프린터는 그냥 프린터예요, 프린터. 그냥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잉크젯 같은 거 있죠, 잉크젯, 그렇죠? 뭐 프린터 종류를 보면은 뭐 잉크젯 프린터도 있을 거고, 뭐 레이저 프린터도 있을 거고. 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흑백이 있고 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프린터 쓰는데, 2D 프린트 쓰는데, 2D 프린터를 배우진 않죠? 그냥 인쇄, 그러면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D 프린터라는데 컨텐츠가 뭐냐예요, 컨텐츠. 컨텐츠를 뭘로 할 거냐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뭐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D 프린트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문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문서. 그렇죠? 문서. 문서를 잘 만들어야지 그냥 프린트 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버튼에 잉크젯 있다, 그럼 잉크젯 거는 거고, 레이저 있다면 레이저 거는 거고, 흑백 있다, 컬러 있다, 이런 거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트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로, 어떤 걸 만들어서 내가 만들 거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D 프린트를 거는데, 3D 프린트의 종류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보시면은 뭐 이 사람 블로그가 있는데, 자, 프린트 종류 보시면 어떻게 있냐면 SLA라는 게 있고, FDM이 있고, SLS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일단 다시 SLA, 이거는 파우더 형식이에요. 그래서 분말가루를 쌓아서 얘가 접착제가 부르면서 딱 해요. 그래서 SLA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CMYK를 제공해요. 즉 컬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쌓으면은 색깔을 줄 수 있어요. 색깔을 쌓으면서 색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유명한 위인들 뭐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는 이 SLA 방식에 해요. 근데 이 파우더다 보니까 분말가루가 이게 접착제에서 붙어서 이게 쌓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톡 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유리관이나 이런 데다가 다 넣게 해요. 좋은 점은 3D 컬러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얘는 무지하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피규어 업체에서 일했는데, 한 다섯 개를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후가공한다고 이게 바람 불다 보면은 팔이 부러지거나,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한 두세 개가 살아남고 나머지 두 개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SLA의 문제점 뭐냐면 파우더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안 쓰는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얘가 분말가루들이 엔진이나 뭐 이런 모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쓰고 나면은 아무리 내가 잘 청소하더라도 분말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FDM 방식이 있어요. FDM. FDM. 제일 흔한 게 이게 FDM이죠. 이게 제일 많이 팔려요. 많다. 얘는 뭐냐면 필라멘트라는 걸 녹여요. 이렇게 필라멘트를 녹여서
자, 여기 익스트루더가 있으면은 여기 익스트루더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겨 있는 게 나오면서 이게 찌익 나오면서 판에다가 이렇게 얘를 싹 쌓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익스트루더 온도는 한 200도? 200도 정도 되고 얘는 한 75도에서 80도예요. 그래서 따뜻한 판에다가 얘 필라멘트,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렇게 쌓아 주는 거야, XYZ 축으로. 그래서 이 뜨뜻한 걸 이용해서 쌓는 건데 이게 제일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프린터는 FDM 방식이고, 왜냐면 재료가 싸고 그 다음에 성형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쌓다 보면은 높이가 있다 보면 어떻게 얘가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쌓고 나면 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후가공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론 다 모든 게 후가공이 필요하지만 FDM 방식은 제일 많아요. 특허도 제일 먼저 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칼라를 하나밖에 지정 못해요. 그래서 후가공 한 다음에 다시 칼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쌓다 보면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필라멘트가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LS 방식이 있는데 SLS 방식. 자, 얘는 뭐냐면 액상 수지를 갖다가 열을 주거나 레이저를 줘서 힘을 줘서 얘를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오차가 제일 적어요. 그다음 후가공도 얘 노즐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이저의 조사 값에 따라서 후가공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 근데 모든 3D 프린트는 후가공이 필요하지만 얘가 그나마 정밀해요. 대신 무슨 문제냐? 액상 수지이다 보니까 액상 수지에다가 약간 젤 같은 그런 물성의 플라스틱에다가 이제 열을 주거나 뭐 레이저를 쏘거나 해서 얘를 굳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액상 수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재료 값이 비싸요. 그 다음에 얘는 재료 값이 싸요. 대신 얘는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판에서는 75도, 80도인데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여기 열이 잘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살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좀 잘라서 바닥에 깔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SLA 방식은 칼라를 쓸 수 있다. 대신 너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 만든 컨텐츠가 따라 3D 프린트에서 내가 SLA 방식으로 할지, FDM 방식으로 할지, SLS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문서를 만들어서 잉크 제조를 할지, 레이저를 할지, 흑백으로 할지, 칼라로 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트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걸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산할지, 싸고 빠르게 많이 만들 거면 FDM, 색깔이 있다 그러면 SLA, 그 다음에 얘가 정밀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SLS 방식, 이렇게 결정하셔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를 뭘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